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6만 코너 했잖아요. 근데, 네, 많이 나갔습니다. 시집은 많이 보냈는데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어제는 진짜 이제 적자 봤습니다. 할인 한 데다가 또 가격을 잘못 알아갖고, 서인경문 3만 5천 원짜리를 2만 5천 원씩에 드리면서 거기다 또 할인을 해드렸잖아요. 아이고야. 물론 뭐 손해 볼 때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어제 서인경본 사각본 그런 아이가 2만 5천 원짜리가 아니고 3만 5천 원짜리였습니다. 다음엔 3만 5천 원짜리 올라갈 테니까는요, 착오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요 아이가 읍내 소파기분으로 한상 차림 해봤는데요, 요 아이는 7만 원짜리입니다. 요 아이 7만 원짜리는요 살짝쿵 해서 또 할인해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또요 아이 빼고, 요 읍내 꽃분 빼고 또 5만 원 세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 읍내 꽃분 이외에 5만 원 세팅해서 5만 원 코너로 해서 두 가지 종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로는요, 요 아이죠. 요 아이, 읍내 꽃분 소파기분 7만 원짜리입니다. 제가 여기 블랙하고 화이트하고 이렇게 놓은 거는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40일 40이 가져가셔서 식재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갖고 블랙하고 화이트 옆에 놨는데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스티커 번호 다 붙여놨다는 건 낱개 판매한다는 겁니다. 10 나옵니다. 여기 내경은요 8.5, 여기 내경은 5. 높이는요, 높이가 12에서 12.5, 그게 7만 원짜리의 표준 사이즈 같아요. 7만 원이죠. 7만 원 기한 가면 다 조금 이상하죠. 판매하는 사람도 이제 할인 안 하면 이상하고, 주문하신 분도 할인 안 하면 이상하고,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41번입니다. 42번. 이 아이가 소파기분이잖아요. 소파기분이라서 이게 입구 사이즈는 다 달라요. 자유분방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또 네모 반듯하네요. 9.5 나오네요. 여기는 7.5. 높이 1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가 42번, 이 아이 43번은 빨간 색깔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7만 원. 그쵸? 이 아이는 더 기다렸네요. 자, 11 나옵니다. 여기는 7, 높이 12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스티커 번호 다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7만 원짜리 5만 원 할인해서 6만 5천 원에 드려볼게요. 자, 요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44, 45, 46 이렇게 왔는데요. 요 아이 두개 이렇게 세트가 또 굉장히 예쁠 것 같죠? 요 아이는 찐 녹색깔, 요 아이는 노란 색깔인데요. 요렇게 잔잔이 꽃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 요 아이는 빨간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 요렇게. 요 아이는 입구가 크네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12가 나오고요. 내경도 10.5가 나오네요. 요 아이 내경도 7. 높이는 살짝 낮아요. 1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 빨간 색깔. 44번입니다. 요 아이 45번 예쁘네요. 꽃다발로 되어 있는 아이죠? 이렇습니다. 45번 7만 원. 아, 예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10.5 나옵니다. 내경은 9. 여기 내경은 6. 높이 12 이렇게 나오네요. 요 아이가 45번입니다. 자, 46번. 46번은 요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세트 이렇게 놔도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노란 색깔입니다. 녹 색깔이고요. 46번 이렇죠. 자, 이 아이도 사이즈 보시면 10.9. 여기 내경은요 9.2. 여기 내경은요 5.5. 높이 12.5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 7만 원짜리의 키 높이는 12에서 10.5, 요런 아이는 11.5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요 아이도 스티커 번호 붙여놨으니까요. 좋으신 걸로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고, 지금 소파기 보여드리는 거는 모두 다 7만 원짜리입니다. 6만 5천 원씩, 한 개당 6만 5천 원씩 드릴 겁니다. 이번 아이는요, 요렇게 왔는데요. 자, 요렇습니다. 요 아이는 꽃 모양이 똑같아요. 잔잔이 꽃으로 되어 있고요. 요 아이도 잔잔이 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꽃 모양과 그런 키 높이와 그런 걸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영상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가 스티커 번호 안 붙였네. 요 아이가 47번입니다. 요 아이가 48번, 요 아이가 49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시면 12가 나오네요. 내경은 10.5. 여기는 6.5 나오고, 높이가 요 아이 12 나옵니다. 높이는 더 이상 안 재도 될것 같아요. 근데 요런 아이들 입구 한번 보시라고, 요 아이는 입구가 또 이렇게 재밌게 생겼습니다. 48번.
꽃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세트 같은 느낌 확실하게 들고요. 자, 이 아이도 이렇게 재면은 길어요. 10.5, 이렇게 재면은 9, 9. 여기는요, 5.5 나오네요. 높이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가 48번. 이 아이는 49번. 이렇게 예쁜 아이죠. 요런 거, 요 화분은요, 환원으로 뗀 거예요. 환원으로 뗐기 때문에 요런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11.5 나옵니다. 내경은요, 9.5. 여기 내경은요, 6.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요 아이도 묵지 않은 거니까요. 여기에서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개 세트를 갈 때는 이렇게 가도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꽃 모양이 똑같거든요. 자, 좋으신 걸로 스티커 번호 주십시오. 아, 요번 아이는 요렇게. 요 아이는 지금 꽃 모양이 비슷하고 꽃 모양이 다 커요. 꽃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어서요. 화려하고 아주 예쁩니다. 50번입니다. 요 아이 50번. 자, 12.5 나오죠? 여기 내경은요, 11 나옵니다. 여기 내경은 6. 높이나 12에서 10.5, 그쵸? 12 나옵니다. 자, 이 아이들 다 높이 12 나오겠네요. 50번입니다. 바지 색깔 찐 녹색깔. 이 아이는 노란 색깔. 이 아이는 노란 색깔인데요. 입고 이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9 나옵니다. 여기는요, 5. 높이 12.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 51번. 51번입니다. 이 아이도 예쁘고요. 이 아이도 예뻐요. 이 아이 흰 색깔인데요. 이렇게 예쁘죠? 커다란 나팔꽃인가? 52번입니다. 자, 사이즈. 내경 재워드립니다. 10. 여기 내경은요. 5.5. 높이 12.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죠.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자, 여기에서 스티커 번호 50, 51, 52, 요렇습니다. 좋으신 걸로 스티커 번호 적어주십시오. 요 아이들도 각 6만 5천원씩 드립니다. 요번 아이는요, 요렇게 두 개가 왔는데요. 울퉁불퉁 너무 못생겨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네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요 아이는 바디 빨강이고요. 요 아이는 녹색깔인데요. 아주 예쁩니다. 자, 요 아이는 내경 재워드릴게요. 10. 여기 내경은요, 5.4, 높이는요, 11.5 나옵니다. 53번. 54번도 정말 예뻐요. 54번도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 내경입니다. 8. 여기 내경은요, 6. 자, 높이.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이렇게 두 개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개 올리면 다 올리는데요. 그렇게 짝이 안 맞아서 이 아이는 두개 이렇게 예쁘길래 두개 이렇게 올려봅니다. 하지만 이 아이 묵지 않은 거예요. 52, 53번, 54번이니까 좋으신 걸로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읍내 꽃 부은 속박이 7만원짜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 아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요 아이 55번인데요. 요 아이는 입구가 상당히 넓네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보실게요. 내경 재워드립니다. 10 나오네요. 여기는 7. 어우, 넓어요. 높이 11 나옵니다. 요 아이 라임 색깔 컬러 진짜 예쁘네요. 그쵸? 요 아이가 노란 색깔과 녹 색깔하고 중간 톤. 그래서 요 아이 컬러는 라임 색깔이라 합니다. 56번입니다. 요 아이도 입구가 상당히 커요. 내경은 10 나오죠. 여기 내경도 7, 높이 한12 정도 나오겠네요. 그쵸?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56번 사이즈 좋아요. 요 컬러 딱 하나 있네요. 예쁩니다. 57번인데요. 여기에는 올라온 아이는 입구가 다 크네요. 여기는 9.5 나오죠. 여기는 6.5, 높이 11, 11.5 이렇게 나오네요. 요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3개 올라왔는데요. 이 아이도 가격은 똑같아요. 7만원짜리 각 6만 5천원씩 드릴 테니까 스티커 번호 적어주십시오. 자, 이제는요, 읍내 꽃분 속박 입은 7만원짜리는 자, 여기서 끝났고요. 지금부터 또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5만원 코너로 만들 겁니다. 어제는 6만원 코너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5만원 코너 맞춰볼게요. 요 아이는 수작 겁니다. 요 아이 수작 건데요. 6만 2천원짜리네요. 요 아이 5만원에 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 그냥 몇점 남지 않았는데요. 요것저것 해서 또 5만 코너 만들어 볼게요. 14 나옵니다. 높이는요, 12.5 이렇게 나와요. 요 아이 6만 2천원짜리 5만원에. 이 아이 5만원에 하나 드려볼게요. 이번 아이는요, 도란도란입니다. 이 아이는 도란도란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도란도란에 5만원짜리예요. 이 아이는 5만원짜리인데요. 이렇게 연꽃이 있는 아이, 보시니까 13. 높이 12.5. 자, 이 아이도 13.
높이 12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UI는 세트입니다. 이렇게 세트인데요. UI는 5만원, 5만원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5만원 대, 5만원 코너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UI 16,000원인가, UI가 16,000원인가, 14,000원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여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따라갈 겁니다. UI도 그러면은, 프로테이즈 많이 간 겁니다. 요렇게 해서 UI 이렇게 갈 거고요. UI 이렇게 갈 겁니다. 묶지 않은 거니까요. 좋으신 걸로 좌우 가져가시면 되겠는데요. 똑같아요. UI는 허리춤이 들어갔고요. UI는 허리춤이 안 들어갔는데요. 자, UI는 원형. 14 나옵니다. 높이 16. UI는 12.5, 높이 16,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렇게. 한 분이 요걸 가져가시면 10만원입니다. 요거 두개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겠는데요. 만약에 요걸 한 분이 두개 가져가시면은 요 아이 똑같은 거, 요 아이하고 똑같은 걸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묶지는 않았습니다. 5만원, 5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아이는요, 연꽃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아이는 이렇게 원앙이죠. 엄마, 아니, 엄마, 아빠, 여기 아가야 될 셋,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못가에 연꽃이랑 이렇게 펴 있습니다. 요런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요 아이는 도란도란이고요. 13 나옵니다. 12 나와요. 똑같습니다. 요렇게 세트 가면 굉장히 예뻐요. 자, 요렇게 갈게요. 5만원입니다. 5만원입니다. 여기는 뭐가 갈 거냐면, 요 아이 12,000원짜리 두 개가 따라갈 거예요. 8 나옵니다. 높이 9.5 해서 요렇게. 요렇게 두 개, 여기다 넣습니다. 요 아이도 나리꽃이네요. 나리꽃 두개 해서 요렇게 넣습니다.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아, 요렇게 세 개, 요렇게 세개 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 분이 10만원 다 가져가시면은 요 아이 네개 따라가는 거네요. 자, 좋으신 걸로. 좋으신 것도 없습니다. 요거는, 요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어느 걸 가셔도 똑같아요. 자, 주문 주십시오. 그래도 좌우 써주십시오. 요번 아이는 이렇습니다. 체리. 요 아이는 체리 같아요. 체리 나무에 새가, 참새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사이즈 똑같고, 이렇게 모양 똑같습니다. 요 아이도 세트입니다. 세트.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요 아이는 13.5가 나오네요. 요 아이는 손물레도 아닙니다. 이렇게 다 주물러서 만든 거라서 사이즈는 요 아이는 특히 더 사이즈가 더 들쭉날쭉 할 수도 있습니다. 13.5가 나오네요. 높이 12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5만원, 5만원입니다. 5만원, 5만원에 여기는 03번 하나씩 따라갑니다. UI가 소중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UI가 대자입니다. 해서 UI 한 개당 17,000원짜리고요. 5.5 나오고 높이 1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5만원, 5만원 이렇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란도란, UI도 도란도란인데요. UI는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국화죠. 이렇게 국화하고, 여기는 엉겅퀴 꽃 같아요. 이렇습니다. 상당히 예쁘고요. 사이즈는 비슷비슷하나 또 한번 잽니다. 13.5 나오고요. 높이 12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만 잴게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요. UI도 5만원입니다. UI도 5만원입니다. 가면서 UI 있잖아요. 요거. 요것도 03번에서 UI가 대자인데요. 앞에서는 요 칼라를 보여드렸죠. 지금은 요 그린 색깔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5.5, 높이 17.5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UI 5만원, UI 5만원, 요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요렇게 UI가 마지막인데요. 요 아이는 꽃 모양이 다 다르죠. 꽃 모양이 다 다릅니다. 세트가 아니고 꽃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세 개를 같이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UI가 번호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UI가 58번입니다. UI는 59번이에요. 자, UI가 59번, UI는 60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이즈는 같으니까 사이즈 안 잴게요. 자, UI는 여기, 이게 뭐죠? 복분자. 요 아이는 복분자고요. 요 아이는 양귀비입니다. 이렇게 양귀비가 화려한 애가 있고요. 요 아이는 붓꽃이죠. 요 아이는 붓꽃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따라갈 거냐면요. 요 아이 서인경복 하나씩 따라갈 겁니다. 요 아이가 서인경복 각 15,000원짜리입니다. 자, 15,000원짜리 사이즈 한번 볼게요. 보시니까요. 8 나옵니다. 높이 13 나오는데요. 요렇게 갈 겁니다. 아이고야. 요렇게 해서 각 5만원씩 갈 거예요. 여기서 좋은 걸로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는 자연분이에요. 자연분 이렇습니다. 자, 10,000원짜리 2개, 12,000원짜리 3개 하시면 56,000원인데요. 요 아이는 6,000원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요 아이는 할인이 안 되거든요. 해서 요 아이도 어제 12,000원짜리 올려드렸잖아요. 물론 어제 올라온 아이는 시집을 갔죠. 자, 그리고 또 요런 아이들도 여유가 있으니까 11.5 나옵니다. 높이 11.5 이렇습니다. 12,000원짜리 3개. 이 아이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5, 높이 8.5 이렇습니다. 10,000원짜리 2개 이렇게 하시면요, 5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5만 원대로 맞췄고요. 해서 여기는 어떻게 가느냐, 이 아이 하나 넣을 겁니다. 이 아이는 예양 겁니다. 자, 예양 거 15,000원 붙어 있네요. 보시니까 13 나옵니다. 12 나옵니다. 높이는요, 13.5 이렇게 나와요. 해서 이 아이를 여기다 넣어서 요렇게 넣어서 56,000원에 들어볼 겁니다. 요 아이 한번 식재해 보십시오. 예쁩니다. 물마름 아주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56,000원에 6개 드립니다. 아, 요번 아이도 자연분입니다. 요 아이도 자연분인데요. 자, 컬러 굉장히 멋있죠? 자, 보시니까요. 보시니까 요 아이는 16 나오네요. 높이는요, 15.5. 깊이가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똑같아요. 24,000원짜리고요. 자, 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요. 요런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24,000원, 24,000원, 48,000원이죠. 자, 2,000원 모질라는 5만 원입니다. 해서 여기에는 요 아이를 하나 넣을 거예요. 자, 요렇게 얹어서 48,000원에 자, 택배비 그냥 2,000원 보태 주십시오. 5만 원에 요렇게 해서 5만 원에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택배비 2,000원 내시는 겁니다. 5만 원 묶었으니까 요거 그냥 커다란 거 가잖아요. 요 아이는 예약 겁니다. 15 나옵니다. 13 나오고요. 높이는 17.5 나오는데요. 이렇게 삼석 3개 해서 5만 원 드려봅니다. 앞에서는 요 자연분이 앞에서는 살짝 그 녹색 톤이 돌았잖아요. 요 아이는 진한 색깔이에요. 더 진한 색깔인데요. 요런 진한 애들은 또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식재하면 예뻐요. 사이즈는 같아요. 15.5가 나오네요. 높이 15.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습니다. 요 아이도 한 개당 24,000원입니다. 두개 하시면 48,000원이에요. 48,000원에 요 아이도 이거 이해한 거 커다란 거 갑니다. 이렇게 커다래. 앞에 거는 사각이었는데 요 아이는 또 원형입니다. 17이 나오네요. 자, 높이는요,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48,000원인데 2,000원 보태 주십시오. 택배비 해서 이렇게 하나 커다란 거 넣었잖아요. 이렇게 3개에 5만 원 드려봅니다. 자, 요번 아이까지 자연분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는 15,000원짜리예요. 자, 15,000원짜리 사이즈 아주 좋아요. 14.5가 나오네요. 높이는요, 12.5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렇죠. 다리 굽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 깊으면 이만큼 높다는 거죠. 두께감 아주 좋습니다. 안정감 있습니다. 자, 요 아이 자연 15,000원짜리 3개 하시면은 얼마입니까? 15,000원짜리 3개 45,000원입니다. 요 아이 제가 그냥 5,000원 쳤습니다. 자, 요 아이 5,000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0 나오네요. 높이 12.2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5만 원이에요. 그쵸? 5만 원에다가 자, 요 아이 이렇게 올라가고 5만 원에다가 요 아이 같이 이렇게 세트로다 같이 쓰시라고 요 아이 커다란 거 하나 넣어 드립니다. 자, 보시니까 12.5, 11.5 나오죠? 13.5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5만 원에. 그쵸? 요 아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요 아이 5천 원 쳤습니다. 요렇게 해서 5개에 5만 원 드려볼게요. 자, 요번 아이는요, 공삼화분입니다. 요 아이 공삼화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소중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대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는 건데요. 자, 요 아이를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요 아이 한 개당 지면 17,000원, 요 아이는 12,000원, 12,000원, 요 아이는 10,000원 이렇게 가격이 측정이 되는 건데요. 사이즈 보시니까 5 나오죠? 높이 17.5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자, 요 아이 블루 색깔 2개 있습니다. 17,000원짜리 2개 있습니다. 12,000원짜리 2개 있어요. 보시니까 여기 입구는 똑같아요. 근데 요거 키 똑같고요. 키에 따라서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져요. 이 아이는 14, 앞에 이 아이는 17.5 이렇게 나오고, 이 아이는 키가 또 이렇죠? 자, 보시니까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아이를 4개를 하면 58,000원입니다.
58,000원에 이 아이는 그냥 5만 원 갈 거예요. 5만 원 가면서 여기 하나 이렇게 넣을 겁니다. 이렇게 5개 해서 5만 원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아이도 가격 할인 많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만 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여기 옹기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옹기 색깔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아이도 사이즈 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17,000원짜리 2개, 12,000원짜리 2개 하시면요, 58,000원입니다. 5만 원에 가면서 여기 같이 쓰시라고 이 아이 10,000원짜리입니다. 요렇게 해서 5개 드리면서 5만 원 드립니다. 아, 요 아이 손가락부는요, 여기까지를 할 건데요. 요 아이 컬러를 보여주고 싶은데요. 요 아이가 여기에 높은 가장 큰 사이즈만 있고, 요 중간 사이즈가 없어서 요 블루 컬러를 넣었는데요. 그래서 제일 작은 거 그냥 하나 따라가는 아이는 요 아이 같이 쓰시라고 요렇게 넣을 겁니다. 자, 요 아이도 가격 같아요. 17,000원짜리 2개, 12,000원짜리 2개 하시면 58,000원인데요. 자, 8,000원 떼어냈습니다. 5만 원에 드리면서 요 아이 같은 색깔 하나 넣어서 5개에 5만 원 드려볼게요. 요번 아이는 언화분입니다. 요 아이는 언화분, 코사지분이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보시니까, 이렇게 보시니까 11 나옵니다.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칼라 보십시오. 요렇게 칼라, 꽃, 코사지 똑같아요. 24,000원짜리 3개를 하시면요, 얼마입니까? 24,000원짜리 곱하기 3개면, 72,000원입니다. 자, 72,000원에요. 이 아이를 그냥 72,000원짜리를 55,000원에 드릴 겁니다. 3개에 55,000원 드려볼게요. 이번 아이도 이렇게 왔는데요. 자,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한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3개에 이렇게 왔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0.4 나오고요. 높이 11.5. 이 아이는 살짝 입구가 더 커요. 11 나오고요.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와 똑같습니다. 자, 컬러 보시고요. 상당히 예뻐요. 3개 하시면 이 아이도 72,000원입니다. 그냥 5만 원대로 갑니다. 55,000원에. 3개에 55,000원 드려봅니다. 언화분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이도 언화분인데요. 이렇게 한번 와봤어요. 자, 여기는 디자인이 다 달라요. 디자인이 다 다른 아이 3개가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도 3개 해서 55,000원에 드려요. 이번 아이는 이제 숲 공방걸로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요. 29,000원, 29,000원 하면 2개 하시면 58,000원입니다. 네, 8,000원도 떼어냈습니다. 5만 원씩 드릴 겁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보시니까요, 9.5 나오죠. 여기는 8, 높이는 9.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2개에 요 아이가 좌측입니다. 요 아이가 우측인데요. 5만 원, 5만 원 이렇게 드릴 겁니다.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자, 60원의 숲 공방은 여기까지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 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에 58,000원인데 5만 원에 여기도 2개에 5만 원 이렇게 드릴 겁니다. 자,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캔디입니다. 요 아이 캔디는요, 제가 지금 3개씩 좌우로 나눠 놨는데요. 2만 원짜리예요. 10 나오죠? 여기도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12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 이렇게 해서 좌측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측인데요. 요 아이 가격 한 개당 2만 원짜리예요. 3개 하시면 6만 원이죠. 자, 요렇게 요 아이도 3개씩 묶어서 5만 원씩 해서 드릴 테니까요. 요거는 이제 없습니다. 요거 나가면 없으니까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은요, 이 아이는 빨간 머리 애인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캔디하고 같은 사이즈예요. 근데 어제는 빨간 머리 애인 24,000원짜리 올려드렸잖아요. 이제는 이 아이는 2만 원짜리. 앞에서 캔디품과 동일합니다. 사이즈가. 자, 이렇게 보시니까 10 나오죠? 여기도 10 나올 겁니다. 네, 맞습니다. 높이 12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아이는 원삭으로다가 3개를 맞췄고요. 여기는 원삭하기 3개가 안 돼서 이 아이도 2만 원짜리예요.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도 2만 원짜리 사각을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사이즈는 7.5, 여기도 7.5, 높이 10.5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3개를 맞췄습니다. 자, 가격은 같아요.
2만 원, 2만 원, 2만 원, 세개 하시면 6만 원인데요. 자, 10,000원을 뚝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씩, 각 5만 원씩 드릴 거예요. 요렇게 3개 5만 원, 요렇게 3개 5만 원 드릴 테니까요.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내일은 더 춥다 하니 다이어트 단둘이 잘 하시고요. 내몸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은 예은분 도엔도 올라오는 날이니까요.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